일곱 번째 작곡 발표회 흔적 3 온라인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대기하는 동안 제가 채팅창을 좀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많이 아쉬움을 남겨주신 부분이 연주자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지금 틈을 타서 선생님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 연주해 주셨던 가야금 이화영 연주자님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피아노 연불도들이 제가 연주하였고요. 아이들에게라는 노래곡에서는 정가의 김나리 그리고 생황의 김태형이었습니다. 푸른밤이라는 피리와 가야금 이중주 곡에서는 가야금의 이화영 그리고 피리의 김태형 연주자님이 수고해주셨고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반향이라는 곡은 25형 가야금과 거문고 이중주곡이었습니다. 가야금의 김철진 그리고 거문고의 신지희 연주자님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 사실 오늘 좀 어렵게 온라인 공연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현장에 왔을 때 여기 국악원 무대 감독님의 많은 분들이 스태프분들이 네,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또 송출을 하고 있고요. 국악원에서 또 따로 찍어주시는 영상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공연 이후에 제가 그것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연주자 선생님들 얼굴도 잘 보이는 그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네, 오늘 공연 타이틀과 같은 흔적 3입니다. 흔적이라는 곡, 감성적으로는 우리의 지난 발자취를 기억 하나하나, 조각 하나하나를 찾아간다라는 스토리를 담고 있고요. 첫 번째 흔적은 첼로와 거문고의 이중주, 두 번째 흔적에서는 해금, 얼후, 첼로 세 현악기의 조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세 번째에는 두 대의 해금과 첼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악기 위주로 오고 있고 또 첼로가 계속 이 흔적을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흔적, 기억 조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